50개. 어이구,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윤환 씨 부상 당하면 안 되는데. 아, 처음에 저거 형님 집에 와서 씻어야 됐어요. 아, 씻어야 돼요. 오늘 어떠셨어요? 진짜 근데 함께 뛰는 즐거움과 함께 뛰었을 때 나온 에너지를 오늘 좀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웃기고 같이 뛰셨네. 다시 울산 한국에서 제일 큰 등대도 보고 고래 나오는데도 지나가보고 15km 뛰었는데 진짜 평상시에 혼자 뛸 때 한 7km에서 한 10km 정도 뛰는 그 정도 느낌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짧게 느껴지고 막 진짜 여러 얘기 많이 해주셔서 진짜 도움도 많이 됐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부지런한 게 최고! 처음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무서웠는데 같이 한번 해보고 나면 오늘은 여기 울산 동구에 왔습니다. 동구에 이제 터줏대감이 거의 보안관이라고 보면 보안관이고 저도 원래 동구 사람이긴 하지만 여기 진짜 더 제대로 된 보안관이야. 민아 씨도 동구 사람이죠? 네, 동구 토박입니다. 토박이? 예. 어디에요? 녹수초 명동여주. 아, 명동여주요. 대송고! 대송고예요? 오. 오. 누가 선배? 아, 저는 이제 대송고는 아니고 하여튼 저는 대송 쪽 나왔는데 하여튼 아~ 네. 아, 하여튼 오늘 여기 동구 소개시켜준다 해가지고 오늘 코스 정말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고! 그러니까 저기 많이 보시거든요. 네. 이거 보고 진짜 올 수도 있으니까 진짜 좋아요.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오늘 15km 코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전편이 그냥 서울이랑 부산이나 이렇게 올라올 거란 말이죠. 아~ 그래서 좀 비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산 서울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거기랑은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코스가. 그런가요? 네.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늘 그럼 대충 실루엣은 어떻게 될까요? 대충 아, 오늘 가는 길은 해변 코스로 해가지고 네. 높은 계단도 한번 있고 바다 해안길도 있고 데크도 있고 네. 다 있습니다. 오늘 완전 짬뽕이네. 짬뽕. 일단 저희 위나 씨랑 예. 같이 한번 뛰어볼 건데 예. 저희 위나 씨랑 뛰는 건 처음이거든요. 와. 감사합니다. 저 형님이랑 조깅 한번 했었고 너무 좋아요. 좀 독합니다. 위나 씨가 요즘 러닝밖에 모른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한번 같이 뛰어보면서 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두 분 다 신발은 이제 스트릿플라이네요. 아, 맞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은 안 좋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아, 저는 이거 가볍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높이도 별로 안 높아가지고 부담도 없고 평상시에 많이 신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거의 아, 형님 보면 네. 매번 신고 아. 거의 맨날 신는 것 같은데? 아, 저 이거 좀 제일 신어요. 자주 신어요. 그거 스트릿플라이도 끈이 격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퍼처럼? 아, 베이퍼랑 끈 똑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일산 해수욕장 옛날에 여기서 많이 놀았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짜 환경 개선이 많이 됐고 조선해양축제를 아, 하죠. 아, 맞아 맞아. 스트릿플라이 좋은가요? 민아 씨? 너무 좋아요. 왜? 아, 가볍고 아, 저는 그 데일리로 보스턴 시기랑 아~ 스트릿으로 번갈아 가면서 신고 있거든요. 둘 다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지금 주간 마일리지가 한 70? 아, 70? 와, 70이면 그래도 많이 된다. 저도 한 70 정도 되거든요. 형님은 한 몇이에요? 아, 이번 주 저는 한 90 된 것 같은데. 아, 처음이에요, 근데. 이런 저 아직 30km 한 번도 못 채워봐가지고. 평균 속도가. 아. 평균 속도. 대충 보면은. 네, 500. 500이 기본 네. 세팅이네요. 네네. 그 정도 아마 이지 러닝일 것 같아요. 맞아요. 민아 씨가 지금 10km가 40분? 아니요, 아니요. 예? 아이가. 아니네. 41분인가? PB 41분? 41분. 예. 아,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이제 다시 2분을 하셨을 때도 그 정도 나올 것 같네요. 50 페이스. 지금 포항 철강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연포산 마라톤 연습 한번
경주 했어요? 아 경주 또. 오케이. 경주 하프였나? 하프 신청했습니다. 올기둥대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저기 옛날에 소풍으로 항상 여기 왔었어요. 아 맞아요. 예전에는 소풍으로 왔었지만 요즘 울산 러너들의 훈련의 성지. 아. 계단. 루키 훈련 성지 아닌가요? 짧게 피트로 올라가 봅시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약간 크로스컨트리 이런 훈련이네요. 산과 바다. 좋습니다. 도로와 약간 트레일. 다 했습니다. 다 했네. 저는 오늘 신발은 베이퍼 플라이 신었고 오랜만에 신었어요. 평소 요즘에는 그 프로스펙스 신발 들어간 거 신고 저도 불탄 많이 신고 울기 든데 이제 여름에 뛰기 좋네요 여기는. 아 여기 진짜 시원하고 시원하다. 나무 때문에 그늘이 있어가지고 보기만 해도 힐링 아닙니까? 맞습니다. 눈이 편안해지는 러닝 코스. 아침 안 드셨죠 다들? 네. 젤도 잘 안 먹는다고요? 젤은 사치입니다. 훈련할 때는 좀 그런가? 그래도 대회 때는 안 먹어요? 아 대회 때는 먹죠. 저도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한 1, 2년 정도 했을 때는 안 먹었는데 안 먹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먹는 게 좀 좋긴 하더라고요. 아~ 퍼포먼스적으로는. 아~ 요즘에는 저녁에 뛸 때는 먹는 것 같아요. 그냥 밥 안 먹고 뛰니까. 어쨌든 울기 등대 이제 다 왔는데 2km. 여기 이렇게 소나무 숲이 있고 이제 옛날에 보물찾기를 했던 장소죠. 맞아요. 오, 맞아. 다 같은 세대. 네. 수건 돌리기 하고. 맞아. 저기 나무 밑에 보물이 많았습니다. 다 나무 껍데기 사이. 나무 껍데기 사이 이런 것도 있고. 기름 조심. 물기 등대. 어? 여기 저희 아버지 세대 때가 다녔던 학교인데 맞아. 여기 졸업하신 분들이 다 억세예요 여기 좀. 기도 세고 고집도 강하고 어촌 사람 특징이 나. 바닷가 앞에서 살아가지고 아 기운이 보통 기운이 아닙니다 여기. 그거를 받으신 거군요. 아. 뭔가 학교 분위기만 봐도 뭔가 싸움 좀 잘하게 생기자. 강해야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런 시설입니다. 저희가 좀 멀긴 하지만 멋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먼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집 기준이긴 한데. 이런, 제가 이런 이미지 때문에 동고가 발전이 없습니다. 제가 가깝습니다. 마음은 진짜 가깝거든요. 저희가 동고 사람이라서 옛날에 구경리에 잠시 살았는데 네. 버스 타고 왔다 갔다도 막 그랬었어요. 정말 놀라고. 끝까지잖아요. 그쵸. 아. 버스 타면 1시간 뭐 20분 이렇게 걸렸는데 그걸 왔다 갔다 했다니까. 요즘은 버스하고 속도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게요. 대신 힘이 드니까. 여기 앞에는 캠핑장인데 캠핑장 이용객 위에는 들어가면 안 돼서 네. 아, 이쪽으로
아니 뭔가 여기는 탁 터여 있잖아요. 좀 답답한 게 있거든요. 아... 서울에서는. 그리고 일단 오늘 날씨가 좋고 같이 있는 사람 너무 좋고. 부지런해. 오. 와 여기는 100% 리얼이다. 야생. 진짜 야생이다. 물론 발은 좀 조심해야겠지만. 어 맞아요. 너무 좋네요. 로 가면 이제 실도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좋은 러닝 코스 만들어 주신 동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최고. 관련 있는 거예요? 관련 있는. 아, 항상 동구청장님은 여기 동구를 위해서 동구 사람이 떠나지 않게 붙잡으려고 항상 발전에 힘쓰고 계시거든요. 아 형님 전체 정체하실 건가요? 아니죠? 빨간은 전혀 관련이 없어. 파이팅 파이팅. 알겠습니다. 편집 없이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색깔 있는 거 입고 왔으면 큰일 날 거예요. 아 여기가 유채 꽃밭인데 지금은 다 뭔가 갈대처럼 막혔거든요. 네. 그 인스타에 나중에 보면 예쁜 사진들 있을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면. 와, 봄에 오면 진짜 예쁘죠? 네, 진짜 멋져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뭐 저희도 저희지만 포커스가 이제 미나 씨로 맞춰지고 있거든요. 부담스럽겠지만 즐겨주시길 바라고. 너무 좋습니다! 미나씨가 이제 가을에 39분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거를 서포팅 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 봄에는 어떻게 보면 제일 서브스리 준비하는 거 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좀 도와드리는 거로 해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39분 화이팅! 일단 미나씨가 부상도 없고 파이팅이 있고 파이팅! 그거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 좀 독해요. 그냥 하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지금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이제 콘텐츠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조심하시죠. 네. 아 여기 카페가 괜찮아 진료는 가요. 여기 맞아. 무궁화도 예쁘게 폈고. 아 그래 여기 밥집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근데 여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 엄청 예쁘게. 어 분위기 좋아졌다. 여기 잘 되면 좋겠다. 원래 여주기가 좀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는데 오늘 바람도 별로 안 불고 좋네요. 아 진짜 날씨가 싸네. 실도 저기 찍고 오나요? 아 찍고 저기 빨간 등대까지 찍고. 오케이. 올라가 볼까요? 네. 술도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아 몰라요. 에? 검은 고슬. 이게 아. 제가 왜 아냐면은 저도 이제 친구들 데리고 오면은 다른 지역에서 아 소개도 해주고 소개도 여기를 소개하거든요. 여기 바위가 진짜 독특해. 아 예쁘다. 와 너무 예뻐요. 울산의 제주도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이야 바다 색깔 좋지. 네. 저기 보면 이제 온산공단도 보이고. 그렇죠. 저기 끝에는 보이는 곳이 간절곳이. 아 맞아 맞아 저기 끝에 간절곳이죠. 맞아요.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날씨 좋을 때 운 좋으면 고래도 한 번씩 있거든요.
고래돌식 울산. 아. 그래서 진짜 고래가 한 번씩 있어요. 이 헤엄 아. 점프하는 거. 여기서도 보여요? 여기서도 운조 올 때 한 번씩 보여요. 먼 바다에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방어진으로 가네요. 네. 방어진 참 재밌는 곳이죠. 아니 뭐 재밌다는 게 피자 맛있는 데도 있고 아~ 횟집도 맛있는 데도 있고 그 아빠? 네. 그 아빠 다녀요 샀던데. 저 이제 동진 일송초장 저기서 알바했었어요. 이제 방어진항 어촌 특집입니다. 오늘 약간 시작도 이제 1cm 횟순터에서 해가지고 네. 진짜 주변 환경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네. 장거리를 뛰어도 하나도 지겹지도 않고 네. 다양하게 타입이 있어가지고 지면도 다 다르고 여기는 아스팔트기도 하고 왔다는 뭐 계단 나무 데크도 있었고 좀 있으면 어필 다운힐 훈련 코스도 아 방어진 저쪽 그쪽이 아주 그렇죠. 예 저쪽 넘어갈 때 오빠이 쪽으로 저는 이제 다 같이 오래오래 같이 했어요. 아 진짜 맞아요. 이게 뭐 원래 1, 2년 해가지고 기록 만드는 것도 재밌고 예 그렇긴 한데 의미 있는 것도 맞는데 기록은 김민아 씨만 만들고 오래오래 함께 해요. 우리는 펀논을 경비하는 거구나. 뒤에 차 조심. 아 복 술 좋아하시는 분들 다음날 해장할 때 그쪽에 많이 오시거든요. 김치 볶음. 저기 처음 알았네요. 저기도 맛집.